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이 미국 시장의 하락세와 함께 갈피를 못 잡고 3000선 부근에서 계속 어떤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쪽에서 조금 힘을 내고 있는데요. 시장이 힘내라고 저도 빨간색을 입었는데 일단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1월 끝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종목들 사고 싶은 데서 비싸서 못 샀다. 근데 최근엔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더 빠질까 봐 못 산다. 그럼 언제 샀을 건가요? 일단 시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 여전히 경기 흐름들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 기회를 활용해도 된다라는 관점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아이오닉5와 그와 함께 이 아이오닉5가 과연 어떻게 팔릴 것이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에 따른 또 부품사들 한번 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들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들은 아이오닉5의 재원입니다. 여러 가지 숫자 많이 나오고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딱 포인트만 짚어보게 되면요. 휠 베이스가 3m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크기가 이 정도까지 뭐 테슬라 모델이나 과거 흐름들보다도 전기차가 이 정도까지 나오는 부분들은 아이오닉5가 거의 최초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넓은데 실내 공간이 안정적이다. 특히 이번에 이제 직접 가서 뭐 대리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도 모릅니다만 가보시게 되면 아마 안락한 공간에 대해서 많이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특히 충전 시 100km 주행, 특히 충전 시 5분 충전만 하더라도 18분 만에 용량의 80%를 충전하고 5분 충전해도 100km를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지형에 잘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어떤 미국이나 호주 같이 이런 광활한 대륙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짧게 충전하고도 어느 정도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강점이 상당히 큰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내수도 만만치 않게 어떤 좀 적합화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예약 판매를 했는데 국내는 일단 예약 판매 어떤 목표했던 수치가 하루 만에 다 달성했고요. 유럽도 3,000대를 사전 예약을 했는데 사전 예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만 명이 몰렸다고 하죠. 그만큼 인기나 흥행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좀 변수가 나옵니다. 이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노조와의 협력이죠. 이쪽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전기차고 EGMP로 딱 규격화되다 보니까 자동화가 더 많이 들어가서 노조의 일일감이 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얼만큼 또 노조와의 잘 협력을 이끌어낼지가 일단 변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상반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EGMP를 통한 전기차다 보니까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출하가 계속 잘 이루어질지 하반기가 변수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쪽은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EGMP를 통한 앞으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올해는 또 GV 60이죠. 이쪽도 계속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폭스바겐을 제외하고는 유력한 경쟁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만 이런 지위를 지금 갖고 있던 지위를 계속 위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올해 내수 전기차 보조금이 연간 10만 대다 보니까 작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나오는 흐름들을 일단 계속 뺏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모델 Y를 계속 어느 정도 지위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올해 국내 출시 이후에 유럽, 미국, 중국 쪽으로 투입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3분기부터 미국의 수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하만 잘 되게 되면 미국 쪽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한 5년 뒤, 지금 현재 2020년 이후 한 5년 뒤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적극적인 쪽이 폭스바겐이죠. 이쪽을 제외하고 나오는 폭스바겐이 일단 얼만큼 모델을 다양화시켜서 라인업을 가져가느냐는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현대차에 대한 판매 동향들이 한 지금 2025년 가게 되면 300만 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또 날개를 달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이오닉5와 관련된 종목들 올해 이번 주 초부터 많이 움직였죠. 하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다시 또 힘은 빠지는 모습들인데 한 번쯤 여기서는 어떤 어느 쪽이 더 어떤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지를 좀 더 분간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이 세 개는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 대원산업, 두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팔거리, 목 거리가 아니죠. 목의 헤드레스트, 그러니까 목 지지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시트, 시트 커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았는데
과연 이런 쪽이 수익성이 높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그래도 현대공업이나 대원산업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은데 뭐 두울 같은 경우는 좀 고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측면들도 한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 세 가지 회사들이죠. 한우시스템, 세원, 우리산업 다 공조 시스템 관련된 쪽에 중요한 부품들 납품한다라는 쪽인데 아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회사가 한우시스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GMP에 맞게 거기서 어떤 모듈이 딱 적합하게 맞을 정도로 좀 완성된 쪽의 공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한 9조 가까이 돼서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비싸다라고 보이지는 있는지 몰라도 아마 앞으로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가파르게 성장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우 시스템은 오히려 아이오닉5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꾸준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대는 계속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코아시아 조명용 LED 쪽인데 실적은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계산이 안 되고 있는 PR은 계산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성창 오토텍, 뉴인텍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어떤 실적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적에 대해서 뭐 PR 320배까지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라고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자화전자 세코닉스 카메라 관련된 쪽과 PCTC 히터 이런 쪽으로 나누어진 상황들인데 또 자화전자는 아이오닉 6입니다. 5가 아니죠. 그런 쪽에서 나도 납품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센트럴 모텍 NVH 이쪽은 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배터리 모듈 팩에 대한 공급 기대감도 높아지는데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빠르게 변화가 되면 그때 다시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은 높아도 아직 밸류가 상당히 비싸거나 아니면 실적이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오닉5를 통해서 얼만큼 변화가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관련된 부품주는 계속 부각받을 겁니다. 사업보고서 확인이 되게 되면 받을 텐데 시장은 약간 주가가 가벼운 종목적으로만 먼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단가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처음에는 높을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잘 팔리면은 단가가 유지되겠죠. 근데 판매량이 흔들린다 그러면 바로 또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수익성에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총 매출에서 이번에 아이오닉5로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수익성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초기에 보였던 종목들이 다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그중에서 그래도 찾아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모비스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사는 일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가장 총괄적으로 종합부품업체다라는 입장 쪽에서 올해 실적도 한 50%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을 회복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한번 부각을 받았다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조정의 마무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국 단자입니다. 저희 빨간펀에서 작년에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한때 잘 가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옵니다. 사보셔야겠죠. 그런 쪽에서 이 전장 모듈 부품 쪽에서 이 가장 핵심적인 무선 모듈 쪽에서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오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300억 대까지 작년 4분기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 적어도 1000억 대 이상은 들어가겠죠. 이런 쪽에 대한 실적이 레벨업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 주가가 한참 잘 가다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권이 나온다라고 되면 당연히 전장 부품 쪽에 강한 변화를 생각을 하면은 비중을 늘릴 자리가 맞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5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전장 부품에 대해서 요모조모 한번 따져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수익성이 그만큼 따라오느냐를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되는 회사 쪽으로 몰아가신다면 전기차의 대세에 계속 맞춰가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